드라마 킹더랜드에서 구원의 엄마는 구원이 어렸을 적 구원만을 남긴 채 떠나버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가식적인 웃음을 싫어하는 구원의 모습을 함께 볼 수 있었죠. 그렇게 구원은 사랑을 마음에 품기 전 그녀의 가식적인 웃음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후 구원의 앞에서 가식적인 웃음을 지어 보이지 않는 사랑의 모습까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방영된 3화에서는 사랑과 구원이 인터뷰를 하는 장면에서 미리 준비된 것이 아닌 화란이 바꾼 질문지를 보고 구원에게 질문하는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화란이 바꿔치기 한 질문지에는 구원의 엄마에 대한 질문이 담겨 있었고 그 질문을 들은 구원은 화가 난 표정을 지으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죠. 그렇게 구원이 라이브 인터뷰 방송에서 나가버리자 사랑은 순발력을 발휘하여 사태를 수습하고 있었는데요. 이후 구원이 다시 인터뷰 장소로 돌아왔고 사랑에게 질문지를 보자고 말하며 질문을 읽더니 그것을 던져버리고 진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으라 말했죠. 그의 말을 들은 사랑은 구원에게 노을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렇게 두 사람이 노을을 바라보는 장면이 나오며 인터뷰가 마무리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4화에서도 화라는 구원의 엄마를 들먹이며 그를 도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구원의 사무실을 찾아온 화라는 구원의 어머니가 남긴 시계를 들고 있었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본 구원은 화가 나 그녀에게서 시계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제발 자신을 내버려 두면 안 되냐고 말하는 구원이었는데요. 그 말 이후 자신이 가만히 있는 건 못 싸워서가 아니라 싸우기 싫어서라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의 그런 말에 싸우기 싫다는 애가 자신 몰래 직원들과 작전회의를 하는 거냐 화란이 묻자 구원은 킹더랜드가 자신의 직속이니까라고 대답했는데요. 자신이 구원의 윗사람이라며 뭘 해도 자신의 허락을 받고 결재를 받아야 하는 것을 몰랐냐 묻는 화란이었죠. 몰랐다는 구원의 대답에 화라는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나가라는 말을 건네며 구원에게 엄마처럼 되지 말라는 말까지 건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아무도 기억을 못한다는 말과 함께 그게 바로 패배자라는 말을 건네며 구원이 빼앗은 시계 좀 버리라는 말을 남긴 채 돌아서 나가버렸죠.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서는 어린 시절 구원과 화란의 모습이 나왔고 화란은 구원의 앞에서 엄마가 남기고 간 시계를 창문 밖으로 던져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렇게 그 장면을 떠올리며 분노를 표출하는 구원의 모습까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킹더랜드 4화까지 시청을 하며 왜 구원의 엄마가 어린 구원만을 남기고 그의 곁을 떠났는지 궁금해졌는데요. 구원이 어릴 적 보여주었던 엄마의 모습에서는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구원을 떠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물 정보를 찾아보아도 구원의 엄마에 대한 정보는 행방불명이라는 단어밖에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그러던 중 구원도 화란도 아닌 구원의 아버지인 구이룬의 인물 정보에서 왜 구원의 엄마가 그를 떠나야 했는지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 수 있었습니다. 구이룬의 인물 정보를 옮겨보자면 첫 번째 부인은 화란을 낳고 사망했으며 뒤늦게 회사 직원이었던 구원의 엄마 한미소와 재혼을 했다고 나와 있었는데요. 하지만 한미소는 지금 행방불명 상태라 나와 있었습니다. 자신 같은 사람이 최후에 지켜야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가업이라 여기며 형제들과의 싸움에서 이겨 모든 경영권을 물려받았고 이제 화란과 구원을 경쟁시켜 후계 구도를 완성시켜야 한다고 나와 있었는데요. 화란이야 야무진 성격 때문에 걱정이 없지만 구원은 다르다며 아들이 엄마 같은 사람이 될까 혹시 엄마 같은 사람을 만날까 걱정인 그는 구원이 자신과 같은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인물 정보에 나온 내용을 통해 유추해보자면 화란의 엄마인 첫 번째 부인과는 정략 결혼을 한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이후 그녀가 화란을 낳고 세상을 떠나버리자 구원의 엄마 한미소와 사랑을 통해 재혼을 한 것이라 생각되죠. 그리고 그녀가 구원을 떠난 이유가 구이룬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요. 아마도 구이룬이 킹그룹을 차지하는 데에 한미소가 걸림돌이 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한미소가 구이룬과 구원을 떠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들 구원에게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녀는 자신이 떠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그렇게 구원의 엄마 한미소는 남편인 구이룬과 구원을 위해 그들의 곁을 떠난 것이라 생각됩니다. 드라마 정보를 찾아보던 중 구원의 엄마 역으로 남기의 배우님이 캐스팅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남기의 배우님이 캐스팅됐다는 사실을 알고 아마도 이후에 구원의 앞에 그녀가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구원의 앞에 나타난 엄마 한미소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